라떼뮤직 주제 만나볼게요. 오늘 라떼뮤직 역시 라떼는 말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바로 학창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학급 준비물인데요. 요즘 학생들은 잘 쓰지 않는 추억의 물건은 물론이고요. 등교길에 급하게 들렸던 문방구에서의 추억담, 그리고 깜빡하고 준비물 안 챙겨가서 선생님한테 혼났던 추억, 뭐 등등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한동안 아예 잊고 살았던 라떼 시절 기억 다시 한번 되살려볼까 합니다. 오늘의 주제,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준비물. 나남 아이 준비물을 준비 안 해갔을 때 깜빡했을 때 정말 너무 진짜 무섭잖아요. 식은땀 흐르죠. 정모 예. 씨는 꼬박꼬박 잘 챙겨 가셨나요? 저도 뭐 웬만하면 잘 챙겨갔는데 저도 이제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. 이제 옆반 친구들한테 야, 너 이거 있어? 이거 있어?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. 왜냐면 시간표가 이제 계속 바뀌니까 네. 저희보다 먼저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아. 준비물을 집에 안 가져가고 맞네, 예전에 책상 이렇게 맞네. 보면은 이렇게 골이 있죠. 신발주머니 거는 네. 골이 있어요. 거기에 이렇게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준비물을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는 친구들. 야, 너 그거 있어? 맞아. 우리 어제 있었어. 야, 그거 빨리 줘봐, 줘봐 해가지고 가져가고. 정말 예, 그렇게 똑똑하다. 했던 기억이 저는 그런 납니다. 생각도 못 했는데. 그러면 그냥 혼나셨어요? 네. 그러니까 머리가 잘 굴러가야 혼도 그러니까요. 덜 나고 몸이 고생을 하네요. 맞습니다. 정말. 그리고 오늘 준비물이 뭔지 헷갈려도요. 문구점 사장님이 알아서 네. 이거야, 이거 사가면 돼, 이거 그 그러셨대요. 왜냐면 학교 앞이니까 네. 사가는 친구들이 이제 다 똑같은 걸살거 아니에요.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지 하면서 이렇게.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알림장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맞네요. 알림장을 이렇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항상 전날에 저희는 이제 휴대폰 이제 보급이 되기 전에 네. 초등학교 시절에 그 그쵸. 친구들이 전화를 합니다. 그날 밤에 저 어머니 뭐 누구 친구인데요? 누구 있어요? 이렇게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. 그러면, 정말 전화 받아! 이렇게 해서 딱 받으면 친구가 야나 알림장 좀 알려줘. 그러면 거기 학급 준비물 해가지고 그거 다 알려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맞아요. 아,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정모 친구 누군데요? 맞아. 정모 지금 있어요?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의 특징상 그 항상 그저 누구 친구 누군데요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바꿔주셨어요. 예, 그게 이제 예의다라고 얘기를 그쵸, 하시면서 그쵸. 그게 얘기였어요. 그럼 안 정확하게. 바꿔주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자, 그럼 우리 문자 안내도.